딱 맞춰봐. 구겨 넣을 수 있을 수도? 아닌가? 어? 어? 야야야 여기 뭐 있다. 흔들린다. 야 여기 비밀 뭐 있어요. 뭔가 필요하면 또 오겠습니다. 일단 뒤로. 이제 저한테 필요한 거, 이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지식이 필요하지. 저기 카타나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 카타나 있었어? 어디 무슨 카타나? 갑자기 누가 꽂혀 있었다고? 만우절이면 죽여버린다. 만우절이구만. 알겠습니다. 만우절이면 저 귀찮네요. 알겠습니다. 만우절. 아씨, 괜찮아. 멀쩡해. 바퀴가 날아갔는데요? 이거 무슨 건물이니? 천벌 받았군요. 난 천벌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어. 그나저나 창고는 존재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니! 괜찮아, 아직 굴러가. 제가 점점 다 없어지는데요? 맞아? 괜찮습니다. 굴러갑니다. 앞쪽 바퀴가 다 날아갔네요. 뭔가 학교 같지 않습니까? 이 뭐하는 건물이지? 일단 지도로 뭐 구분하는 건 좀 어렵네요. 이거는 상가 건물인데 그 민가로 돼 있어요. 제대로 들어가서 내가 조사를 해봐야 되네. 와봐. 상가풍 인테리어의 민가가 아닌가요? 뭔가 오야야 아니야 야 여기 책이다. 뭐야 여기 이게 책이라고? 갑자기 이게 책이라고? 여기 서점인데요? 이게 어딜 봐도 서점? 좋아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서점 여기 있었군요. 낚시권? 편견이 많으시네요. 편견 맞아? 민가! 민가라고 적혀있는 거 아니냐고 저것들. 겉모습만 가지고 차별하는 어이가 없구만. 국룰이라고 갈색은 창고 아니 갈색은 민가여야만 해. 아무튼 아무렴 어때요? 난 서점 찾은 거에 만족해. 그리고 민가 책장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서점 책장이면은 요렇지 않아. 금속 1, 2, 3번? 챙겨놓는 거 나쁘지 않겠네요. 발전기 잡지 안 나올까? 요리 잡지 나름 책은 많아요. 책이 많아서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낚시
전자? 폭탄? 흠. 뭔가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건 없는. 아, 맛이 없는데? 야, 목공 1권이나 그런 것들은 어디냐? 전기 1권이다. 이거 챙기면 하죠. 어, 목공 1권 나왔다. 발전기 잡지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보통 목공 1, 2, 3권. 그건 봐두는 게 좋아요. 나왔으면 좋겠다. 나 목공 2권만 안 되겠니? 아이 별로다. 뭐야, 여긴 카운터에도 시계 들어있네. 그냥 서점은 없니? 그래, 1권이라도 있는 게 어디긴 하냐. 잠깐만, 이 오른쪽도 다 서점이 아닐까? 일단 돌아가서 딱 책을 채우고요. 좋아요. 저자 계속 타는 거 맞나?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돼요. 지금 자기 부상 열차가 됐거든요? 바퀴 앞바퀴가 둘 다 터져서. 타다가 좀비한테 둘러싸이지 않을까? 위스키 리스틱 지울 때가 됐다. 삭제. 일단 차키는 없습니다. 이걸 일단 타긴 해야 돼. 여기도 조사해보죠. 생김새가 똑같은데 옆쪽이랑. 혹시 여기도 책? 아, 오오오, 여기 테이프 가게. 테이프 가게. 오, 테이프 가게 좋죠. 나 지금 놓친 게 좀 있거든요. 후딱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나름대로 있을 건 있는 자동차고요. 자동차 구역? 좋아요. 아, 근데 목공 관련된 방송이 없어. 안 나왔네? 선반 위 디자인이요? 이거요? 이거 얘기하는 거 같네. 왠지 모르겠지만 디자인일 것 같군요. 뭐 아무것도 없긴 합니다. 생존의 모든 것. 바깥. 뭐야 여기 판자. 어? 그러면 여기 혹시 철물점? 예스. 철물점 있네요. 씨앗자루. 요런 씨앗자루 좀 벨트에 딱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삽. 삽이 최고다. 도끼? 대형망치? 와이, 대형망치 먹을 시간 됐지? 대형망치 필요하죠. 일단 재료들이 많이 모이는 무기 충분하군요. 용접용 마스크? 좋아요. 나 지금 내 체력에서
대홍왕씨 들으면 바로 바로 뜬다. 휴행이 됐어. 충분해. 아 무거워 무거워. 대형 망치 아니 이상한 것들 꺼내서 무게를 비우고요. 나머지는 다 채워놓겠습니다. 저 판자 두 개요? 아, 이상한 판자가 들어있었군요. 어쩐지 무겁더라. 됐어 됐어. 갈까 마죠? 키운다며 뭘 키워? 저리 가 임마. 뭘 키워? 안 좋을 아 꽃갈? 꽃갈 같은 거 키우지 않습니다. 어? 목공 2권이 나한테 있었구나 이미. 나이스. 그것보다 무거운 거 살짝 들었다고 지짐 뜨네요. 일단 런 합시다. 이러고 잘 굴러가네. 가자. 가면 됐어. 꽃갈 유기범이요? 점점 죄명이 늘어간다 나. 죄가 점점 늘어나 버리는. 이대로 괜찮은가? 여기 한번 더 조사하고 싶었어요. 아 잠깐만. 이 왼쪽만 빠르게 조사할게요. 뭐야 무슨 건물이야? 내가 뭐가 들리는 건데? 야 느낌 좀 쎄하다. 런하자. 어어어. 거의 다 비인 거 같죠? 조사 안 해도 될 거 같아. 런하죠. 저 약해 빠졌거든요 좀. 제 캐릭터 지금. 저거 물 아닙니까? 물 근처에서 집 짓기? 아 죽지 마. 할 수 있어. 집 좀 지어볼까? 한번 가보죠. 집이 아니라 그냥 수영장이네요. 수영장에서 집 지으면 되지? 그나마 여기 근처에 시설들도 좀 있고. 오 야야야야 손님들이 좀 있었군요. 수영장이 있기는 해. 오아시스는 아니지만. 여기다가 딱딱딱 깔아가지고 여기 중간에 집 하나 어때? 오랜만에 집을 지을 시간이 됐나? 사막에서 수영. 이어 얼마나 호화스러운가. 오시고. 근데 많은 좀비를 보내야겠군요 여기서. 와 둘이서 힘싸움을 하고 있는. 어라 다른 방향에서 뭐가 오던데요? 단지의 최적화 장소다 일단. 좋아요. 나 들어가도 되나? 예스. 샤워실이 구비되어 있고요. 남자 여자로 분리를 해놨네요. 또 색깔로. 내 캐릭터는 벌써 지쳤고 세세함이 있긴 해. 남자 여자로 분리가 돼있어. 탈의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 잠깐만!
여자 시대에 소변기가 있어. 여자 시대에 소변기 있는데요? 설마? 이거 여자 화장실? 이 소변기는 뭡니까? 오른쪽도 들어가봐. 오른쪽이 여자 화장실? 여기가 여자 화장실이네요. 나 남자 화장실 들어갔어. 논란 없어. 여기가 남자인 걸로. 역시 남자는 보동색이지. 둘 다 들어갔잖아. 그러면 난 성별 두 개인 걸로 합시다 그냥. 좋아요, 런 하죠. 여쪽에서 집을 짓는다. 중요한 건 전기가 없어 지금. 전기 잡지를 좀 구해볼 생각을 하고 여기다 집 짓기를 한번 계획해보죠. 일단 유일하게 지금 여기서 제가 물을 발견했거든요. 여기는 물을 이용해서 물을 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물은 정화해서 먹고 와보여요. 밑에 또 바다 보이는데? 가보자. 낚시요? 낚시 안 될 거 같네요. 낚시하기 떠. 낚싯대 없음, 미끼 없음. 낚시가 가능하다고? 한번 해볼까요? 창낚시라도. 사막에 있는 나무를 쭉 버리고. 통나무도 자르고요. 낚시가 되든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낚시는 돼야 되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낚시를 해가지고 이제 잔뜩 물고기를 저장을 했다가 이제 사계절 내내 두고두고 먹어야죠. 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까 그 철무점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저로 한번 일단 달리겠습니다. 후딱 칼 뭐야? 다시 보니까 여기 열쇠가 떨어져 있네. 우리 시청자들 왜 이거 못 봤어? 당신들을 열쇠 떨어져 있잖아요. 차 바꿀 수 있네요. 이제 720p 이슈? 아 그건 맞긴 해. 720p는 안 보이지. 선온 유튜브 1080p로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좋아요. 칼 없나? 유튜브 보고 찾아서 댓글 달겠습니다. 아직 업로드는 안 했는데요. 업로드 하면 뭐 낚싯대 있네. 이거 다 들고 가자. 낚싯줄, 낚시, 가짜 미끼까지. 그래서 유튜브 송출이요? 재방송을 위주로 하고 있던데 원하면은 어떻게 준비는 해볼게요. 그래서 낚시가 되는가 살펴보러 가보죠. 야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아까와 다르게 이게 장마가 그 모래바람이 거치니 볼만은 하네요. 좀 앞에 좀 클리어해졌어. 사막 느낌은 좀 덜해졌네. 근데 사막에 비가? 뭘로? 장마라서 비 오나봐? 여름이긴 하거든요. 낚시 돼? 이 수영장에 물고기 살아? 신발. 수영장에 물고기 왜 살겠냐고. 어이구. 신발이 사는군요. 아 신발은 나만 하네요. 사람들이 신발 떨군 거네 이거. 다시 보니까 신발이 나만 하네요. 사람들이 신발 떨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수영하다가.
오늘도 변기물을 충북 나오면은 잡아서 입자고요. 아이 알겠어. 오야야야 별로 먹은 것 같은데? 일단은 밤되면 또 안 잡히거든요. 잡히는 시간대에 일어나서 잡아보겠습니다. 차로 가자. 이 차도 곧 바꿀 거야? 차에서 위스키 한 잔. 잡지류를 살짝 읽고 낚시일권도 읽고요. 그래 차 보내줄 때 됐죠. 이 정도는 보내줘야지. 아이고 잠. 아 비가 더 이상 안 오는군요. 이제 다시 모래 폭풍이 휘몰아친다. 식사 살짝. 저 봅시다. 이제 낚시를 해볼까요? 안 낚이는 거 맞지? 양말! 양말 떨궜어요? 양말이 또 벗겨질만 해. 이리 됐든 저리 됐든 물고기는 낚이지 않은 것 같네요. 신발이 양말까지 신고 수영을 했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웬만하면 한 마리쯤은 낚여. 낚이는 날씨, 그 날짜이기도 하고. 여긴 그냥 안 나오네요. 다른 데로 이동하겠습니다. 저기서 살진 못해. 채소만 난 풀만 뜯어먹고 살 생각 없어요. 단백질도 먹을 거야. 신발이 자연 발생하는 걸 수 있죠. 아 그런가? 신발 어디 알집이 까져있나? 그 알이 터지면서 신발들이 튀어나오는 그런 설계인가? 기묘해버리는. 어? 일단 차부터 바꾸겠습니다. 차 상태가 너무 심각하네요. 차 상태가 지금 이 상태야. 그렇죠. 앞바퀴 둘 다 빠졌죠. 아까 펑하고 터졌습니다. 2차 차 키워뒀으니까 어떻게든 될 겁니다. 그래도 괜히 반갑습니다. 밑에 물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리로 내려가려고요. 차를 바꿔서. 아까 바다 같은 게 보였죠? 거기서 물고기가 잡힌다면 거기에 내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죠. 그놈의 이 사막에서 기어나오는 좀비들 그걸 많이 힘들게 하거든요. 힐링이 필요해. 일단 기름을 뜨도록 하죠. 어 덤벼. 난 괭이가 딱 손에 착착 감기는 게 좋네요. 타격감도 마음에 들고 손에 착착 감겨. 이 괭이 질도 좀 나아가지고 좀비도 잘 잡고요. 좋아요. 자 기름통을 꺼내고 기름을 빼. 다 여기다 넣어.
자, 그리고 차 끝과 끝을 서로 맞대놓고요. 슈. 와, 멋쩍은 것 봐, 차. 이래야지. 순식간에 물건들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열고. 뭐 들어있니? 어? 잭은 필요하다. 쓱. 30일? 더 많이 못 당기긴 하는데 뒷좌석에 실으면 되죠. 일단 만족이야. 차 멀쩡해 보여. 양말은 밖에 갖다 버리고요. 근데 좀비 완전 없는 데로 가면은 저 찌어진천 수급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수급할 수 있겠군요. 낚시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 좀비 없는 데로 가면은 찌어진 천도 수급을 못하거든요? 천이 없으니까. 네, 좀비 옷이 없으니. 근데 낚시하면 어떻게든 되겠군요. 여긴 무엇이요? 그리고 이 차 좀 새 차 가네요. 차가 멀쩡해 보여. 트렁크가 되게 큰 차량. 땡그라. 자, 여기도 무사히 쓸어버리고 이 건물 한번 조사해봅시다. 희미하게 보이는데 뭔가 판매할 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판매할 거리가 좀 많아보여. 아니네. 뭐하는 곳이지? 서류? 그냥 오피스 건물이군요. 파밍할 게 1도 없는 건물이었네요. 학교? 잠깐만. 학교인가? 깜빵? 깜빵이야? 깜빵? 점점 알 수 없게 돼버리는. 경찰서네요. 기묘하군요. 군대? 군 정보국?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경찰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매트릭스. 이거 잠효율이 멋있더라. 보통이었나? 아이, 철문 분해보러. 안되냐? 쟤 돌도끼 보통인가요? 아, 그래, 보통이었던 것 같아. 좋음인가 보통인가 헷갈리는데 좋음이면 가져가면 참 좋은데 왜 보통인지 모르겠네요. 차에서 자는 거랑 똑같아서. 그래도 가져가자. 내 집에서 이거 하나 해놓고 자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일단 튀어. 저게 침대로 제약되었던가? 그러게요. 기억이 나도 잘. 가구, 침대, 매트릭스와 목공, 사례, 판자 6개. 이걸로 침대나 만들어야겠네요. 직접 만든 침대. 저건 좋음 뜨겠지? 오, 느낌 있다. 직접 만든 침대, 직접 만든 집에 살아보죠. 아씨, 나는 보통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 그게 만약에 좋음이었으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거야. 효율이 구데기인 건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거든요? 그런 종이었나 보네요. 저게 좋음이었으면 아마 알았을걸? 내가 저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게 내가 필요한 것만 보통 지식을 집어넣거든요? 낭만은 있잖아요? 알겠어. 구데기인 건 머릿속에 굳이 안 넣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었어. 여긴 낚시가 될 것 같죠? 크다란 바다가 있나요? 크다란 바다가 있어. 빵.
낚시 가능? 지심이 잘 안 뜨네요. 괭이의 힘이 아닐까요? 괭이가 좋긴 해. 어, 낚인다, 낚인다. 야, 여긴 낚인다. 오, 낚여, 낚여. 야, 여기다 집 짓자. 괜찮네요. 확인 완료. 집 질만한 장소 찾았고요. 검으로 이거 되게 무겁네요. 살짝 잡았는데 무거운 게 잡혔어. 사막의 수상가옥 느낌 있지 않은가? 자, 이제 다음으로는 반행하면 전기도 쓰고 싶거든요. 이제 오아시스한테, 오아시스에 이런 좀비들 있으면 물 한번 먹이고 하호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행복이 아닐까? 이제 근처에 사람은 없지만 좀비는 있잖아. 얘들도 목도 좀 마를 텐데 한번 초대를 해가지고 물도 좀 먹이고 하는 거죠. 자, 겸사겸사 지도는 다 밝혀보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뭔가 있다. 여기에 뭔가 대단한 걸 넣었나? 그냥 지다만 집 아니야? 어? 있다, 있어. 떼갈 수 있는 난로가 있어요. 여기다 의도적으로 넣어놨군요. 여기 이게 있습니다. 저거 필요하거든요? 느낌 있는데? 저것만 있으면은 전기가 없어도 할만해. 괜찮네요. 퓨백질? 필요 없어. 일단 손을 다 비워버리고. 아이, 왜 그래? 아, 또 버그 걸렸네. 예시 눌렀다 하면 풀리죠? 가끔 버그 걸립니다, 전부들. 땅에 물건이 안 버려지는. 자, 비우고 비우고. 괭이도 넣어. 떼가자. 옛날 시고분. 약간 야생의 맛이 나게 거점이 만들어지겠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전기 없으면 냉장고는 물속에 물고기 넣어놔. 물속에 넣어놔. 좀 어렵긴 하겠네요. 냉장고가 있어야 되긴 해. 저장을 할 때는 필요하긴 하죠. 일단 발전기 잡지가 정 안 나오면은 그래도 저기다 그냥 집 짓고 살긴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 자, 5분을 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길은 나무로 길이 막혀있죠? 여기서 맛있게 5분도 챙겼으니까 조금 더 이 맵을 탐험하다가 한번 정착을 해보겠습니다. 어여,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거점 짓는 것도 하겠구만. 제가 거점을 또 예쁘게 잘 짓죠. 저기에도 뭐가 있긴 하네요. 확인해봐야겠지? 뭔가 저런데 발전기 잡지 하나 갖다 놓지 않았을까? 뭐 뒀음? 어시고 쨍그랑. 라디오?
이 라디오가 좀 예쁘긴 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디오예요. 라디오가 빨간색 있고 파란색 있고 그런데 저 라디오가 뭐랄까 좀 감성이 있어. 라디오 하나 챙겨갑시다. 아이 자꾸 왜 넘어. 밸류테크 다른 건 챙길 게 있는가? 양갈비? 연어? 아 연어 보니까 연어 먹고 싶네. 어 컴퓨터다. 이 사막이 유일한 컴퓨터 같은데? 아니다. 오피스 건물이 있으니까 그건 아니네요. 집안에 컴퓨터도 있어야겠죠? 내 집에 컴퓨터 한 대 정도는 있어야겠지. 뭐야 이거? 오 병원 침대? 잠자기 좋음? 개꿀이네요. 괜찮네 이 침대. 뗄 순 없습니다. 목공랩이 나다 소리. 일단 컴퓨터 챙겼고요. 집에 가서 컴퓨터도 할 수 있는. 갑시다. 아, 컴퓨터 넣을 데가 없네. 옆좌석으로 하자. 수수 21시군요. 잠자 준비도 해야겠어. 이 바다는 슬슬 끊기겠죠. 여기 도로가 쫙 깔려 있을 테니까. 오케이. 하단에 여기가 바다인 걸로. 라이터를 켜는 게 별로 의미가 없네요. 불빛을 켜도 앞에 잘 안 보여. 이게 바로 모래 폭풍인가? 됐어. 지형은 여기. 저 위에도 무슨 건물이 있긴 하네요. 멀리서 무슨 건물인지만 보고 가죠. 창고. 이런 창고? 맛있는 거라도 들어있나? 내가 창고에서 먹을 건 다 먹었어. 필요하진 않아. 내가 필요한 건 굳이 짜지자면 발전기 잡지야. 책들이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여기 뭐하는 장소일까요? 여기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리 쉣! 멀쩡해. 저런 걸로 나 죽일 수 없지. 어? 공장이다. 음흠. 이것저것 많은. 혹시 용 1티어짜리 엄청 커다란 물병 같은 거 있나? 1티어짜리 크다란 물병. 물병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물 용기 그거 나오면 좋거든요. 이름 뭐였더라? 엄청 커다란 물을 담을 수 있는 거. 아, 물 나왔다 나왔다. 얘가 제일 양이 많이 나요. 아 얘가 제일 커 제일 커. 얘가 저 양동이보다 큽니다. 양동이도 주워볼까? 많이 담기는 거 중요하죠. 그래. 1티어짜리 먹었으니까 됐다. 얘가 120이었나? 얘는 한 70이었나? 물 담기는 용량이 좀 다릅니다. 위쪽도 창고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일단은 결국 서점은 아니니까.
차 타고 후딱 딴 데로 이동하겠습니다. 뭐야? 잠깐 스톱. 이거 참을 수 있어? 나 뭔가 봐버렸는데요? 참지 못할 만한 걸 봐버렸어. 아니 이런 곳에 게임기가 있는데요? 게임기는 못 참지 않나? 여기 왜 게임기가 있지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게임기. 우리 집에 게임기라도 하나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탁기. 가구를 나름 얻을 수 있게 해놨네요. 의외로 이것저것 챙겨놨어 제작자가. 느낌이 있네요. 아 무거워. 게임기가 무겁긴 하지. 어떤 모드인가요? 사막입니다. 그 말대로 사막을 배경으로 한 맵이고요. 특히 이제 모래폭풍이 이렇게 불어 닥치는데 앞이 잘 안 보입니다. 비가 오면은 모래폭풍은 사라지는데요, 지금 비가 다시 안 오기 시작하니까 또 모래폭풍이 몰아쳐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네요. 덤으로 시청자의 미션으로 지금 많이 구린 특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오오오. 이동합시다. 기름도 많이 썼네. 기름 채울 생각도 해야겠군요. 일단 한 바퀴 돌았어. 여기가 절지선으로 막혀있는 곳 빼고는 한 바퀴 돌고 왔고요. 다시 위로 가가지고 잠잘 준비를 하고요. 위쪽도로 타고도 한번 오른쪽으로 넘어가보죠. 일단 왼쪽은 대충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좁은데도 나름 볼거리가 많아서 돌아다닐만 한 느낌이 좀 있네요. 맵 나쁘지 않아. 오늘은 밑에 있는 집에서 잘까? 똑똑. 여기 괜찮네요. 나 마침 이번에 목공 레벨을 살짝 올릴 겸 책 읽을 생각이었는데 책 읽죠. 책 읽고 여기서 목공 레벨 목공 책을 봐가지고 목공 레벨 올리고 가죠. 왔어? 그래. TV 볼 때 혼자 있으면 좀 적적하죠. 좀비랑 같이 TV나 볼까? 자 일단 목공부터 빠르게 읽을게요. 뭐야 집주인이야? 여기 내 집이야 나가. 이제 내 집입니다. 집을 계승 중입니다. 호잇. 야 커튼 쳐야겠다. 귀찮네요 살게요. 이쪽으로 오시던가. 한 마리만 더 잡고 커튼 치고 빨리 공분하죠. 좋아요. 여기 바깥이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열심히 공부해라.
피와 살이 될 것이다. 어? 목공방송 시간. 책을 읽고 방송을 보면 이보다 레벨이 빨리 오르는 건 없지. 오케이. 새벽 쿠폰 받아 놨냐고요? 매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스. 새벽 쿠폰 받고 몬스터파크 그것도 돌아놨습니다. 스 잠잘 시간이야. 오, 이 침대 괜찮은데. 일단 난 감성 있게 침대도 만들어서 일단 자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목공 2권 빠르게 읽어요. 살이 좀 빠지고 있지 않을까 이제? 오, 점점 빠지고 있어. 야, 이거 내가 집 짓고 뭐 이것저것 할 때쯤이면은 몸무게가 정상이 돼서 이제 정상인이 되는 게 아닐까요? 기대가 되는군요. 이제 좀비 비트나 들으면서, 밑에도 지금 좀비들이 음악을 지금 틀고 있거든요. 좀비들이 음악을 좀 잘할 것 같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약간 비트에 영혼이 담겨있는 듯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이제 103 많이 줄었다. 이 일단 잊지 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참 TV 앞에서 다른 책을 좀 볼까요? 전기책 좀 읽어놓자. 아니 금속부터 읽을까? 그래 금속을 읽자. 동요함. 좋았어요. 목공 달달하고요. 활동합시다 이제. 통조림? 살빼기의 통조림으로 할까? 나쁘지 않네요. 스 가자. 어? 그럴 정도는 모아놔도 나쁘지 않아. 됐어. 진짜로 가자. 다 챙겼다. 어? 이건 봐야죠. 이제 오른쪽 길로 가겠습니다. 내가 차 불을 안 꺼놨네? 전조등은 꺼놔야죠. 어시고 괜찮아? 아 게임기계 넣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큰 차 있으면 바꿔야겠네요. 트렁크 용량이 살짝 아쉬워 이 차. 어시고 이것도 막혀야 돼? 야 저거 사이로 이 차 어떻게 꾸겨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안 되나? 딱 맞춰봐. 꾸겨 넣을 수 있을 수도? 오! 어! 어? 아닌가? 오? 오? 와, 이게 된다고요?
넘어왔어. 자, 원래는 부숴야지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아, 되네요. 이 매대지 이게. 대형망 치로 난조질을 해야 원래는 그렇게 뚫으라고 만든 것 같은데. 알바입니까? 난 딱 맞추면 지나가죠. 뭐야 여기. 언덕이 있는데요? 여기 뭔가 있다 이거.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네요. 여기 뭔가 층이 나눠져 있어요. 뭐지 이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저게? 뭔가 있다. 올라가는 게 있네요. 차는 안 되지. 야, 여기 뭔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 가볼까요 한번? 일단 게임 기계 못 들고 가니까 여기다 세워놓을게요. 뭐죠 이거? 오, 오다 보니까 무슨 던전 같은 걸 발견한 동굴인 것 같고요. 가보자.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그것보다 아까 뒤쪽에서 들어갈 만한 장소 있던데 뭐였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뭐 뚫려 있었는데 안에 막 들어가면은 동굴이나 막 보물 상자라도 있나요? 궁금하네. 왼쪽 길도 있어요. 의도가 일단 있거든요. 분명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놨겠지? 호응이 왼쪽 위? 빠르게 이동하죠. 슬슬. 사막? 반갑습니다. 사막이 생겼네요. 이전에 있던 모드입니다. 여기가 맵의 끝. 맵 모드 뭐야? 야야야 여기 뭐 있다. 흔들린다. 야 여기 비밀 뭐 있어요. 흔들리는데요? 여기 이거 안 흔들리지. 저것만. 아니다 이거 다 안 흔들리네. 다 흔들리는 것들이 이거다. 뭐지 이게? 뭔가 열리는 거 아니냐? 뭐지? 흔들리는데 돌이? 뭐지? 여기 막 흔들려. 뭔가 열릴 것 같아 여기. 이게 뭐람? 딱히 철거? 분해? 분해할 수 있다. 해체? 돌멩이 잔뜩 나오고요. 막 문 같은 게 열리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다른 것도 똑같이 흔들리네요. 불분비하니까 다 흔들려. 되게 신기하네. 돌돌이 다 흔들리게 돼 있어. 너네도 흔들리니? 얘네들은 안 흔들리네요.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 보죠. 올라가는 계단이 아마도 있을 것 같아. 여기 있다. 일단 더 위로 왔어.
황량하긴 합니다. 그냥 만들어 놓은 환경 같은 건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떨어지는 구역이다. 이거 떨어지면 죽겠죠?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네요 이거. 디자인인데 너무 신경을 써놔가지고요.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놨다고 이 지형을? 기묘한. 일단 살짝 간단한 동굴 탐험. 동굴이래. 암벽 탐험? 암벽 등반을 살짝 하는 걸로. 이 정도면 동굴 같은 거 뜨지 않을까? 내려가서 동굴 위치라도 확인해 볼까요? 동굴도 왠지 만들어 놓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내려가서 한번 보자. 밑에서 보면 뚫려 있는 게 하나쯤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동굴 찾으면 거기서 살죠. 그럴까? 이거 동굴 생활도 나름 솔솔하거든요. 담배. 아야야야. 오르나복지 극힘. 야, 바위에 긁혔다. 아니, 선인장인가? 아이씨. 옷이 없는데? 일단 옷이 없는 관계로. 아니다. 양말로 하자, 양말. 양말이 없네? 양말이 없는 관계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죠. 전투력이 더 세진 게 아닐까, 이러면? 차 찾았다. 좀비 옷 가지러 왔구나. 오, 잠깐만요. 근데 저 지금 무기가 왜 하필 내가 저거 죽은 다음에 나타나니. 게임 기계 죽기 전에 나오지. 뭐야? 야, 옷 빵꾸나 보다 장난 아니다. 청바지 새고 양말 티셔츠는 되고 내 옷도 풀자리로 입어야죠. 아무리 그래도 탱크탑. 아, 얘는 어쩔 수 없어. 탱크탑 더 새고 청바지는 너무 덥지 않을까요? 그런가? 딴 거 입을까? 근데 딴 바지가 별로 없는 그냥 바지? 구멍난 옷들은 치우고요. 사막치곤 덥진 그렇게 덥진 않네요. 일단 이 암벽 등반 조금 했습니다. 동굴 있는지 가면서 살짝 볼게요. 밑에서 동굴이니 뭐니 하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인 게 있었는데 잘못 봤나? 그냥 시야가 안 밝혀진 건가?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이네요 이거. 뭐 뭐야? 주변이 파란데 차 때문인가 그건? 일단은 왔던 길 되돌아가죠. 근데 이거 길 따라서 가는데 여기가 나왔는데? 딴 길이 없어.
차로 뭐 가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생기네요. 맵 자체가 크진 않아요. 이것저것 볼거리가 살짝 있어서 다 가볼만은 한 정도 같고요. 이 다음에 밑으로 가야겠네? 밑에는 도로가 있긴 한데 맵이 어떤지 잘 모르겠군요. 일단 차 타고 쭉 가겠습니다. 기름이요? 맞아요. 지금 여기 빨리 넘어서 앞에 있는 기름 넣는 주유소도 얻어야 돼요. 오랍쇼? 야, 내려서 주유 하자. 안 되겠다, 이거. 살짝 큰일이 날 수 있어요. 저기 통과하려는데 아예 길을 막아버리고 있네요. 야, 이거 되는가? 워킹데드. 일단은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 설치. 휴, 저 무거운 거. 어이쿠. 아, 괜찮아. 두 번째 윙이 온. 다 준비해 놨지. 차에서 자는 게 낫겠군요. 그냥 지금 뭐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그나마 좀 아침이 돼야 모래바람도 덜 모래바람이지, 지금은 어둡기까지 하니까 보이지도 않네요. 좀 잠보도 잡시다.